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우 박시후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시후 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박시후 씨는 올해 43세이며 2005년 KBS 드라마인 쾌걸춘향에 출연해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어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향기, 사랑후회 등으로 입지를 넓혔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드라마에 출연을 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박시우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근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연인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컨셉의 카카오톡을 나누는 박시우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박시우씨는 춥진 않아? 라는 물음에 조금 추운데? 헤헤 너 생각하면 하나도 안 추워 라고 답하며 팬들에게 심쿵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특히 영상의 마지막에서 어떤 거 찍어? 라는 물음에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라고 답을 하며 드라마에 대한 관심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 TV조선의 새 드라마인 바람과 구름과 비에서 명품 배우들이 열정 넘치는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는 운명을 읽는 킹메이커들의 왕의 쟁탈전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명리학과 사이코메트리를 소재로 오늘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스토리를 그려낼 예정입니다. 앞서 박시우 씨가 주연을 맡으며 크게 화제가 되었으며 윤상호 감독과 박지영 작가가 손을 잡은 작품으로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1월에 진행이 된 대본 리딩 현장에서는 윤상호 감독과 박지영 작가를 비롯해 배우 박시우 씨 등 주요 출연진들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배우 박시우 씨는 극중 조선의 최고의 역술가이자 관상자 최천중 역을 맡아 여기서 박시우 씨는 절도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하다가도 절절한 멜로 연기를 선보여 설렘지수를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TV조선 새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는 5월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앞으로 펼쳐질 박시우 씨의 행보 기대하며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배우 박시우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